온타리오주 정부는 오늘 아침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히어럼 무어보건 최고 의료 책임자는 3월 말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1일부터 학교, 식당, 술집, 체육관,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며 만약 개인이 마스크 착용을 원한다면 계속해서 착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히어럼 무어 보건 책임자는 오늘 아침 대중들에게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보호할 수 있기에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며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있게 존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그 포드 총리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21일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마스크 착용을 원한다면 착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14일에는 학교, 보육시설, 병원, 장기요양 등의 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도 종료되며 4월 27일까지 대중교통, 장기요양시설, 건강관리시설, 대피소와 같은 장소에서는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는 여전히 의무화됩니다. 이는 온타리오주가 백신 인증 프로그램 해제와 모든 실내 환경에서 수용인원 제한을 해제한 지 2주 안에 나온 발표사항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2%입니다.